장이 일반 유물을 획득합니다. 카드 한 장을 변화시킵니다. 나왔다. 왜 경로가 어째서? 뭐 초반에는 좋겠어. 이거 맞다. 분노. 고통. 제거. 고통 파열 BP. 허허. 격분덱 무모한 돌진 전투장비 무모한 돌진 은근히 경로랑 어울리는 카드가 많이 나왔네. 이중타격 몸풀기 이도류 몸풀기까지 넣을까? 어서오세요. 이도류 분노 수고. 저 수많은 어지러움 중에 어지러움 한 장 추가되는 거는 상관없겠지. 얼, 알, 몸박, 몽둥이질. 라가블린 몽둥이질로 깨우는 게 제맛이지. 일어나. 반피 됐죠? 개꿀. 담배 때 무감각. 실과 바늘. 담배 피까? 눌린 오징어. 몽둥이 참기 레벨 99였다. 대련의 축복 불뿜기 참호 불뿜기 참호 불뿜기 불뿜기 부룩부룩. 보스가 적으니까 괜찮겠네. 아야 한바줌 한바줌 파괴 무감각 파괴 이렇게 볼까? 파괴도 진짜 애매한 카드인 것 같아. 어차피 보스는 불품기만. 오 잠깐만.
불분기가 카드 더미에 섞였어. 야, 불분기만 빨리 썼으면 이거 땅땜이라고. 정신이 혼미해진다. 이걸 빨간맛에서 몸풀기 한 장 안 써가지고 서순 업보를 받는다고. 그레민 서순 에반데. 그때 몸풀기만 썼더라면 끊기. 보시게 받네. 순서를 지킵시다, 여러분. 재물, 포식, 어서세요. 재물 제일 낫겠지? 어, 세 장이다. 외형질로 4코스트 가는게 제일 난가? 어차피 담배 피면은 3장 딱히 필요 없어 보이는데. 담배, 줄담배 피면 되니까. 외형질 각인가? 지금 덱 너무 약하긴 해. 카드 더 봐야 되는데. 어피 집사. 몽둥이질 하나만 있어도 카드 파밍 꽤 에올로가자. 일반 목적 보고 상점 보고 파밍을 합시다. 불풍기만 빨리 나서도. 아니네. 난관. 어, 22로 상향됐습니다. 재불색. 일 좀 해라. 파열 필요 없지. 그렇다고 경도가 필요한 것도 아니지. 수리검이랑 흘려보내기? 수리검의 제거는 돈이 안 되는데, 제거야 뭐 담배 핀다 생각하면은 수리검이 필요하냐 정도. 어차피 무감각으로 방어도 올릴 거면은 사실 아이언클레드가 수리검에 멜 정도로 방어도가 목마른 캐릭터는 아니잖아. 카드 제거하고 난관 사도 될 것 같은데, 불분기라서.
수리검 없어도 아크는 방어도 잘 쌌잖아요. 물론 수리검이 있으면 더 잘 쌌겠지. 999 얼마나 빨리 찍냐 차이 아닐까? 난관 불분기로 좀 버티죠. 과즙은 너무 비싸지 않을까? 일단 잠몹은 잡아야 되니까 난관 짚고 난관 불분기로 버티다가 나중에 진화 기사회생 바리케이드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뽑아? 안 뽑는 게 맞지. 진화에 너무 익숙해졌어. 진화의 환영이 보인다. 박치기 넣으면은 박치기 파괴 가능한데. 박치기 파괴. 이거 컬러드 맵입니다. 불분기가 워낙 강력하니까 일단 불분기 위주로 가야겠다. 불만 뿜어도 일단은 다 잡을 수 있어. 나머지 카드는 올라가면서 파밍을 하고. 아, 왜 이렇게 불안하지? 어제 생각이 나서 너무 불안한데 진짜. 어제 진짜 파밍을 그렇게 했는데 끝까지 안 나오더만. 비행기 더블 불뿜기 또 뿜기. 어서오세요. 불은 두 번. 진화! 아, 나왔다. 재물 진화. 1진화 2뿜기. 화염방사병. 이래도 오메가입니까? 파괴 하나만 있어도 골 때리는데 두 개 넣으면은 얼마나 골 때릴까? 어둠의 포옹 기사생 수고 램지 심장 딱대. 노잼 개 노잼.
이제 문밖 나와야 되나? 사실 아무것도 나올 필요 없어. 그냥 숨만 쉬면 다 잡을 수 있어. 훅훅 하면은 다 죽음. 흘려보내기 필요 없지. 난관 극복이 더 좋으니까 지금. 재물도 뭐 거의 강화할 필요 없어 보이네. 재물 강화보다 제거하는 게 더 좋게 먹힐 거니까 제거를 합시다. 저걸 못 뽑아가지고. 까까. 담배나 피다 보면은 자연스레 끝나지 않을까. 되게 사소한 게 고민되네. 큰 고민이 해결되고 나니까 작은 게 고민된다. 부적이 이럴 리가 없다. 부적이 일을 할 리가 없지. 강타 넣어놓으면 몸박 쓸 때는 괜찮을 텐데. 진화적 있네. 뺏기겠는데? 딱 봐도 뺏기는데? 기사회생으로 들어와서 살려야겠다. 이러면 여기서 제일 높은 거 난관회생 가져가겠네요. 난관 경로회생. 어지러움. 아, 버닝카드 덤이 들어간 다음에 작동하는구나. 어지러움 가져간 게 어처구니 없긴 한데, 근데 내 덱에서 제일 좋은 게 저건데. 지능범인데? 게임 말 못인 줄 알았는데 게임 잘하려었어. 겁나 세다. 타락이다. 필요 없다. 잔혹성 필요한가? 6장 드루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잔혹성보다 더 빨리 덱을 돌려야 되지 않아? 표식 꺼져. 난 표식이 싫어. 어피니까 커피 합시다. 바리케이드 정도 뽑으면 되나? 표식이 드루 두 장이나 먹어서. 딱 넣으면 더 세긴 셀 건데 지금보다 더 셀 필요가 있을까? 심장전에서는 필요할 것 같은데.
불풍기 맥딜이 난관 회생 빼면은 그렇게 세진 않죠. 난관 회생에 몽둥이 무돌 빼면은 거의 턴당 100딜을 생각할 수 있는데 안 넣어도 될 것 같긴 하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얌주 오픈 빨리 수비나 지워야겠다. 기사 또 나왔다. 기사 하나면 되지 않나? 재물 뽑기 게임인데 지금. 뿔이라서 방어도 더 줌. 이렇게 보면은 약하네. 몸박 넣는 게 낫겠는데. 무모한 돌진을 살려놔서 계속 돌려야겠다. 몸풀 경로 이런 게 수비보다 지금 안 좋은가? 적어놔줄 걸. 약간 뭔가 수비가 미운 털 박혀서 대신 죽었네. 충격파가 이제 별로일란가? 방어도가 충분할 것 같으면 충격파 필요 없지. 대충 포션이나 사가면 될 것 같은데 불풍기가 딜하고 있습니다. 엘릭서 필요 없겠지. 비늘 잘 나왔네. 심장전 딜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니야, 다시 뽑아서 때리면 돼. 저딴 걸 왜 키워요? 타락. 까비라니. 흡. 연. 줄담 클레드. 어서오세요. 킹뿜기 열리란다.
난관 구상 요렇게 살까? 이거 개쩔겠는데. 아닌가? 그냥 두 장만 돌리고 난관 두 장만 돌리고 그냥 구상만 사가는 게 나은가? 어차피 댕이할 보니까 굳이 난관을 하나 더 쓸 필요는 없잖아. 구상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또 다르죠. 요렇게 된다. 과일 주스 전함. 뭐야? 100년 퍼즐도 나왔네. 와, 개쩐다. 이게 대기지. 이게 구상입니다. 누가 구상 필요 없다 그랬어, 진짜. 게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키우십시오. 근데 이거 없어도 게임 괜찮아. 아, 잘못 눌렀다. 예, 구상 받다죠. 이게 게임이야. 그래도 요건 이제 데카의 도움을 조금 받는 게 좋지 않을까. 데카가 준 어지러움으로 이기는 게 이게 묘미지. 데카가 준 어지러움. 이제 데카가 어지러움을 넣고 도도가 터지고. 아, 나 어지러움 고마워. 잘 쉴게. 이제 또 제거하면 되겠죠. 아무거나 지워도 상관없다. 어둠의 봉 빼고. 어둠의 봉 하나 더 나왔네. 포션이나 사봅시다. 이제 중요한 거는 퍼펙트. 퍼펙트면 뭐야? 어둠의 풍 안 썼네. 겁나 세네.
괜히 딜 욕심냈나? 어차피 영액 있으니까 상관없겠지.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아이언 클레드는 이미 악마한테 영혼을 팔았어요. 근데 이거 방어도 안 쌓인다. 난관의 생을 쓰긴 써야겠다. 대체 어떤 악마한테 오늘 편한 거야? 디펙트는 팔 영혼도 없는데. 포션 킬. 예. 대칭 편한. 스릉. 심장. 허접해. 디펙트는 팔 게 없는데 뭘 팔아야 되나? 완넘 영웅 3인 게 좀 아쉽네. 담배 피면서도 엘리트는 착실히 잘 잡았네요. 담배.